옛 추억과 어머니의 손맛을 소환하는 맛집 양남면 하설이 김선희 손칼국수. 이 칼국수와 추어탕, 서민의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그래서 서민들은 간혹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가벼운 지갑을 생각하며 칼국수와 추어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주시 양남면 하설이의 김선희 손칼국수는 인근 울산 시민들로 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로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고스란히 재현해내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맛의 비결은 인심 좋고 정이 많은 김선희 사장의 인생의 연륜에 있는데요. 김 사장은 맛있는 칼국수를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 9가지 재료를 넣고 육수를 정성껏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시간 30분 이 깊은 맛을 내도록 끓이는 육수는 옛날 맛이 고스란히 묻어날 정도로 깔끔하고 시원합니다. 여기에 국수도 직접 손으로 밀고 썰어낸 꼬들하고 구수한 맛을 더합니다. 새롭게 맛을 내기 위한 기교가 들어가지 않고 김사장의 정성 가득 들어간 육수에 소박한 고명을 얹은 칼국수 한 그릇으로 손님들은 고향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정을 더듬기도 합니다. 김사장은 추어탕도 소박하게 끓입니다. 경주에서 미꾸라지를 수급해 중국산 미꾸라지를 쓰는 다른 집과의 차별점을 뒀는데요. 이 가을철에는 인근 시골 마을에서 직접 잡은 자연산 미꾸라지를 구해서 탕을 끓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모든 재료는 국산으로 사용해 손님의 건강도 챙깁니다. 여름에는 청방배추와 대파, 애호박을 넣어서 끓이고 겨울에는 애호박 대신 무청을 넣습니다. 김선희 손칼국수, 4명의 가족이 매달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 사장의 남편 박상래 씨와 아들 박성주 씨, 그리고 며느리 장옥순 씨가 함께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들 박성주 씨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의 식당 일을 물려받고 있는 중인데요. 고맙게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내 식구 먹고 살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주식회사 한수원 월성 원자력 본부와 함께합니다.